남해 쪽빛 바다를 품은 고장 경남 거제로 왔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바다 쪽에 사시나 봐요. 그건 아니고요. 섬의 중앙부 연초면에서 산 비탈길을 차로 5분쯤 올라가면 능선 중 하나인 성능봉자락에 도착합니다. 여기가 목적지. 가자. 야! 울창한 숲속을 바람처럼 달려가는 말탄 사나이. 사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실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휴, 이거 마치 제가 말을 탄 그런 기분이네요. 그죠? 어휴. 여기가 내리막이라 뛰기가 위험하다. 안전하게 속도 줄이고 말의 컨디션 살핍니다. 상쾌하지? 아주 기분 좋아 보이는데. 오늘의 주인공 정구일 씨. 그리고 돌도 없는 짝꿍 16살 론진입니다. 넘어질라. 근데 둘이 지금 어디 가시길래 숲속에서 질주를 한 걸까요? 호밀이 잘 됐나 보자. 호밀이요? 네, 이때가 6월 초였는데 이맘때 론진이 데리고 들르는 곳이래요. 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동안 보던 산책 풍경과는 좀 확실히 다르네요. 그렇죠? 새소리 감상하며 5분쯤 걸어가자 왼쪽으로 보이시나요? 저기가 호밀밭. 밀이 다 자라서 이제 말 터져야 되겠네. 아, 이게 구일 씨가 아니라 론진이 때문에 여기를 온 거군요. 밀밭이다, 밀밭. 여기는 말들의 야외 식당. 씨알이 연글기 전에 호밀 줄기는 여리고 부드러워서 말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래요. 말이 호밀 먹는 거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인데 굉장히 박력 있네요, 그죠? 예, 어우, 먹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ASMR. 야, 이거 장난 아닌데요? 이거 봐요, 이거. 이야. 실컷 먹어라. 실컷 먹어도 상관없는 이유, 구일 씨가 직접 가꿨거든요. 200평쯤 되는데 이 밀을 심은 이 자리는 논이지, 논. 옛날에 농사, 논농사에 먹던 자리. 그래, 그냥 말들을 위해서 다 밀 뿌려가지고, 밀이나 보리 심어가지고 밀을 먹게 하는데. 산악지형이라 이 돌들이 많았을 텐데요. 네, 그걸 몇 번이나 갈아 엎으면서 호밀밭으로 개간했답니다. 네. 잘 먹는다. 배가 부른데도 이래 뭐 한없이 먹지 이제. 잘 먹는 모습 보고 있으면 그간의 고생쯤은 싹 잊힌다네요. 천천히 내려가지. 먹방 데이트 잘 마치고 슬렁슬렁 돌아갑니다. 호밀밭에서 걸어서 10분. 울창한 산세에 폭 안긴 이곳이 둘의 보금자리입니다. 아니, 근데 뭔 건물 이렇게 많아요? 그쵸. 예. 차근차근 둘러보죠. 지금 들어가는 곳이 론진이가 생활하는 마구간. 예? 아니, 저 론진이 단독집이 아니네요. 얼핏 봐도 한두 마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 몇 마리래요? 놀라지 마세요. 이곳에만 무려 10여 마리의 말이 있다고요. 아, 그래요? 네. 앞머리 정갈한 백마부터 이쁘다. 얼굴 중앙에 흰 무늬가 있는 갈색 말. 외모도 각양각색. 소개 좀 받아볼까요? 내 이름이 진주. 진주. 6살. 영국 아일랜드 지방의 코네마라. 코네마라는 조랑말의 한 품종으로 주로 어린이들을 태우는 말이래요. Beautiful Korea, 5살, 한국에서 태어나서 국산마. Beautiful Korea는 구일 씨가 직접 경마장에서 데려왔고요. 갈색 털이 매력적인 히트 잭팟. 영국의 서러브레드 종인데 경주마의 대표 주자로 꼽힌답니다.
바람에 울림 요 녀석도 같은 서러브레드 종, 국내 승마장 출신이랍니다. 태생, 품종 다 다른 말들이 한솥밥을 먹고 있군요. 마구간 밖에도 말이 있네요? 네. 야외에도 따로 울타리를 설치해서 말을 돌보고 있는데요. 성별과 서열을 고려해 일부러 나누어 두신 거래요. 네. 어마어마한 대가족. 모두 몇 마리일까요? 여기 농장은 말들이 한 20여 마리가 넘게 있고 말을 기르기 위해서 약 2만 평 정도 땅을 사가지고 뭐 집도 짓고 마구간도 짓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말 기르는 마장만 모두 5개. 예. 그뿐인가요? 원형 승마장에 야외 놀이터까지 있습니다. 특히 이 마구간은 구일씨가 가장 공을 들인 공간이래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손때가 묻었다죠. 여기는 한 17년 전에 마구간을 짓는데 뭐 돈도 작게 들어야 되고 하나하나 웬만한 건 다 만드는 거지. 이런 것도 소 우사 철거하는 데서 얻어다가 개조해서 다 만들었고. 소를 치던 우사와 재활용센터에서 얻어온 물건들이 마구간 소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아 진짜 알뜰하시네요. 나가자. 나가자는 소리에 득달같이 밖으로 출동. 말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는 시간이라네요. 어 멋있다. 어 멋있죠. 네. 다음 나가고. 나가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작은 애들, 서열이 낮은 애들부터 먼저 나가고, 그다음 대장들 풀어주면은. 대장들이 다 몰고 나가게 되거든. 보통 저 서열이 높으면은 앞에서 진두 지휘하는데 말들은 뒤에서 호령을 하는군요. 그러게요. 근데 어디로 놀러 나가는 걸까요? 마구간 뒤편으로 보이는 이곳이 말들의 놀이터래요. 함께 뭉쳐서 놀기보다는 여기저기 흩어져서 자유 시간을 갖습니다. 출신, 품종, 성격 다 다르니 노는 방법도 천차만별. 흙먼지 날리며 고독을 씹기도 하고 기분에 몸을 맡기는 흥부자도 있죠. 야, 같이 가자.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좌우로 좌우로. 그래. 아유 어지러워. 어? 아 형이 증 나네. 형이 증 나. 아우 핑핑 도네. 아유 어지러워. 아유. 놀이 시간에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흙 목욕. 말들은 물보다는 모래나 흙에서 목욕하는 걸 더 좋아한대요. 가려운 등을 긁어내기도 하고 잔털을 털어내기도 하죠. 녀석들이 한창 놀고 있을 때 구일 씨는 바삐 움직입니다. 이제 청소할 겁니다. 청소. 예, 매일 청소를 해야 깨끗하지. 말은 환경에 예민한 동물이라 청소가 아주 중요한데요. 21마리 뒤치다거리를 혼자서 하다 보니 청소만 두어 시간. 아니 도와주신 분들 안 계신가요? 청소는 절대 남한테 안 맡기신대요. 바닥 청소가 끝나면 이번에는 녀석들의 식수를 점검합니다. 물통 점검해야 되고 자동인데 자기들이 누르면은 물이 나오잖아. 야 입으로 이렇게 누르면 되네. 그죠? 네. 아 참. 마구간 일 마치면 그 다음엔 트랙터가 나설 차례입니다. 아니 트랙터 운전까지 하세요? 와 만능이네. 맥가이버네 맥가이버. 이곳에 오기 전 20여 년간 지하수 개발 사업을 크게 하셨답니다. 네. 그래서 웬만한 중장비는 능숙하게 다룰 줄 안답니다. 근데 지금 뭘 나르시는 것 같은데요? 대형 마시멜로처럼 생긴 이건 말들에게 먹일 건초. 아...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말들한테나 소한테 아주 좋은 건초. 야,
이거 이름만으로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데요. 실제로도 고급 건초래요. 네. 지금은 말만 키우며 살고 있지만 과거엔 사업이 꽤 번창해서 큰 돈도 버셨답니다. 그걸로 키우는 거고요. 대체 언제부터 말한테 빠지신 거예요? 말에 빠진 거는 시내에서 사업하고 있을 때 사무실 앞에 말 탄 분이 두 분이 지나가서 쫓아가서 좀 말려달라 하고 그때가 한 2004, 5년 된 것 같습니다. 바로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첫 해에 말을 6마리 기르게 됐고 첫눈에 반한다는 말 그때 경험했답니다. 6마리로 시작된 말 사랑은 경주마가 앞만 보고 달리는 것처럼 오로지 직진이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말 사기 위해서 뭐 미국의 서부 텍사스의 시카고에 돌아다녀보고 말 수입해서 비행기 실컷 와보고 말에 관련된 거는 웬만한 건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대회 수상 경력도 많죠. 그 화려했던 시절 뒤로 하고 이젠 말들의 일꾼으로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사업을 해서 조금 모아놨는데 말 키운다고 땅도 팔아먹고 많이 까먹고 있습니다. 이젠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은데 여전히 말한텐 좋은 것만 주고 싶다네. 야, 저 말들은 진짜 무슨 복입니까? 예? 사랑받는 거 아는지 말들도 구일씨 기분 맞춰주듯 말 잘 듣습니다. 그러게요. 애들이 질서 정연하고 발랄하네요. 그죠? 야, 알아서 자기 방으로 척척 들어갑니다. 아유, 그거 아니래요. 아니요? 먼저 들어오는 놈이 임자. 아, 그래요? 선착순이죠. 아싸, 여긴 내가 짐. 자리 잡은 후에는 구일 씨가 미리 깔아둔 건초로 배를 채웁니다. 최적의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보살피는 이유. 녀석들이 이곳에 오기 전 겪은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어서랍니다. 팬텀 블레이드라고 8살. 굉장히 순한데 이게 내가 아는 것만 두 군데 승마장에서 버림받은 말이야. 도저히 예민해서 안 되겠다고. 지금은 아주 착하고 잘하는 말이 됐고. 포기한 말들의 경우 그 끝은 대부분 안락사라는데요. 얘는 20살. 사람으로 치면은 한 80 됐다고 봐야지. 이 말도 성격이 까칠해서 안락사하러 가는 날 만나게 돼가지고 내가 데려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근데 지금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휴양을 하고 있지. 요양원처럼 끝까지 보살펴주려고 노력하지. 한창 말을 보러 다닐 때 안락사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이후로는 그런 말들 위주로 먼저 데려오셨대요. 네. 흑마인 카프치카도 얼마 전 안락사 당할 뻔했답니다. 사람을 치면 90살인데 얼마 전에 노령마 승마장에서 나이가 막아서 처치 곤란한 말들을 정리해주겠다고 공문이 왔는데 이거 불쌍한 거 가면은 안락사 할 텐데 그래서 그냥 끝까지 내가 키우기로 했지. 저런 마음이야말로 사랑이기 이전에 책임감이거든요. 네가 내 맘 아냐? 응? 카프치카도 알고 있겠죠. 그럼요. 진심은 다 통하는 법이죠. 어려워도 그냥 여기서 끝까지 생을 보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보살펴줄 생각입니다. 돈보다 더 두둑해야 하는 게 마음이고 애정이라는 걸 구일 씨는 녀석들 돌보며 깨달았답니다. 아유, 제가 다 든든하네요. 예. 말들 챙기고 난 오후. 구일 씨가 향한 곳은 마구간에서 걸어서 1분 살림집입니다. 살림살이는 단출해도 채광 좋고 전망 좋은 집이죠.
어? 집에도 말 타는 기구가 있네요. 저 집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여기는 그냥 말밥 주거나 모아서 쉬는 데지. 집은 크게 졌는데 사람이 없어. 애들도 다 나가 있고. 원래는 저 보이는 저 시내 살다가 차로 5분 거리인데 그것도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서 맨날 새벽에 말이 궁금해서 와야 되고 그래서 그냥 아예 마우간 앞에다 집을 짓게 됐어요. 말 관리 때문에 새벽에 오고 뭐 하루에 몇 번씩 거의 여기 와서 살다시피 하니까 집에 아파트에 다니는 게 힘들어서 여기다 아예 집을 짓게 됐어요. 시내에 살며 이곳 마구간을 지은 게 17년 전. 아예 집까지 옮긴 건 10년 됐다네요. 주방에서 식사 준비 중인 이분, 구일 씨의 아내 효중 씨입니다. 아, 저는 혼자 계신 줄 알았는데 아내분이 계시는군요. 네. 말 돌보는 일은 구일 씨가 도맡아 하고 집안일은 효중 씨가 책임지죠. 온종일 말들한테 가 있다가 밥 때만 잠깐씩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잡곡밥에 된장국에 기본 7첩 반상으로 뚝딱 다 차려주신대요. 근데 반찬이 은근 빨간색이 많네요. 일부러 매운맛 골라서 차린 거 아닙니까? 그럼 뭐합니까? 구일 씨 눈치 없이 한다는 말이. 반찬이 뭐 이래 없나? 아... 아이고 용감하시네. 아내 표정이 안 보이시나 봐요. 그죠? 원래 아내가 아무 말 안 할 때 이때가 폭풍 전야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죠? 예. 이번 주 시간 내서 커튼 좀 꼭 달아줘. 그러고 보니 커튼이 달리다 말았어요. 아내의 요구사항을 들은 구일 씨의 대답은? 말 잘하셔야 되겠는데 이거. 예? 시간 없어. 시간이 없어. 내면 되지. 아,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도와줘야지. 나는 밖에서 몇 배 일을 하는데. 아, 몇 배 일을 해도 맨날 말하고 다른 것만 신경 쓰고.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집안일을 또 조금씩 도와줘야지. 파리가 들어. 근데 나가서 살아. 시내 살다가 나가서 살라고 이래 왔는데 왜 따라왔어? 집안일은 도와주신 분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도와준 건 없어요. 매일매일이 서운해요. 그래도 뭐 일일이 다 말하기가 힘들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세 마리를 사서 시작을 했고요. 나중에는 저게 한꺼번에 확 들어온 게 아니고 한 마리, 두 마리 계속 사오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저는 몰라요. 남편만 알고. 뭐 보통 얻어왔다고 하고 임시 키우다 줄 거라고 하고 그런 말이 많지. 무슨 일이 아니요. 구일 씨 결국 말문 막힙니다. 그 얼른 저 커튼 좀 빨리 달아주세요. 아이고. 현실 대화와 함께 식사도 끝나고 성는 봉자락엔 어느덧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늦은 밤에도 구일 씨 잠 못 이루게 하는 건 역시 말. 숫자도 세봐야 되고. 21마리 일일이 눈도장 찍고 나야 발 뻗고 잠을 이룬답니다. 10시간 후면 또 볼 사이인데 그 시간조차 걱정돼 매일 밤 발품을 판대요. 아이고 마구간 앞에서 저 불침범 안 서는 게 어딥니까. 하여간 말사랑 대단하시네요. 밤마다 한번 순찰 돌아야지. 말들도 밥 먹고 나서 탈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제일 번질번질하네 이거. 눈기가 따르네. 주인이 누군가 잘못이나 보자야. 누구긴 누구예요? 구일 아저씨죠. 언제
뭐야 이거 또 뒹굴었나? 아? 심심하기를 좀 굴러봤어요. 보자. 집에 가야 돼 이제. 네, 가야 된다니까. 마누라한테 혼난다니까. 밤 인사 나누다가 밤 새겠습니다. 유난히 청명한 아침입니다. 얘들아 좋은 아침. 어? 웬일로 키메라가 얌전하네요? 그럴 리가 있나요? 구인씨 찾아 사방을 들쑤시던 참이죠. 아, 너 또 왔어. 저기로 와, 저기로 와. 넌 여기 서. 그렇지. 네가 박치기 대장이야. 모닝 박치기 맛 좀 보실래요? 야, 아야. 하지 마. 아야. 구일 씨 오늘은 비장의 무기를 꺼내듭니다. 야 기다려 임마. 뚝딱 뚝딱 망치질 몇 번에 만든 것은? 나도 무기를 만들었다 임마 너 때문에. 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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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어. 뭐야 다 부서졌네. 띠로리. 기다려 내 불. 바로 부러졌는데요. 네, 뿔 다시 고쳐야 돼. 키메라 뿔을 받아줄 나무 뿔을 만든 건데요. 이 나무 뿔로 키메라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내 뿔은 오리지널이거든. 어딜 감히. 야, 나도 뿔이 있지. 이런. 야. 어, 이거 저... 어. 만만치 않은데 이거. 응? 다음에 이제 더 큰 뿔을 만들어야 되겠네. 응. 이제 못 이기겠지 임마. 내가 오늘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예상보다 강력한 나무 뿔에 살짝 당황한 키메라. 오늘의 승자는? 내가 이겼다. 오늘은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지? 덤비지 마 이제. 아직 뿌리 있어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 키메라 눈높이에 맞춘 장난감을 만들어준 거네요. 동물들에겐 누구보다 정성이십니다. 서서히 무더위가 시작되는 요즘 구일 씨는 더 바빠졌습니다. 우와, 어 이거 왜 이렇게 무겁지? 5kg인가 이게? 특히 말은 더위에 취약해서 이맘때 꼭 미리 준비해 줘야 하는 게 있다는데요. 무슨 돌덩이 같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뭐죠? 우와 무겁다. 말들을 위한 일종의 영양 보충제. 어. 낮에 땀 흘리고 하니까 우선 맛있는 거부터 먹고 나서 다 먹어요. 여름철 땀 많이 흘리는 말들에게 염분 보충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미네랄 블록 외에 특별 주문한 소금도 있답니다. 저거 저 고급 요리에 들어가는 그 소금 아닌가요? 예. 색깔이 크잖아요 이거. 이게 히말라야 쪽에서 천연적으로 캐는 거라고 하던데 이거는 가격이 아까 그거에 비해서 몇 배 비싸요. 안 해주면 모를까 이왕 해주는 것 좋은 것만 고집한답니다. 야 걸자마자 인기 만점이네요. 얘들아
아저씨 정성 생각해서라도 올여름 더위 먹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자. 구일시 성능봉 동물농장을 벗어나 시원한 바닷가에 왔습니다. 차로 30분 거리의 덕포 해수욕장. 아 근데 저 해수욕장까지 와서 셔츠랑 재킷이 이게 웬 말입니까? 엄청 더울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옷이 아니고요. 예. 승마 대회 때 직접 입고 뛰었던 정복이래요. 복장이 이렇다는 건 론진이도 함께 왔다는 거겠죠? 오 멋있다. 으야! 론진이와 멋진 추억 남기려고 일부러 갖춰 입었답니다. 어 론진 오랜만에 바다에 왔지. 한 2, 3년 만에 왔나? 우와. 오랜만에 함께 바닷가를 걷습니다. 짚라인도 있고 런쥔 좋겠네. 좋나 런쥔 가자. 론진이만 곁에 있다면 산이든 바다든 어디라도 좋습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가 밀려와도 지금처럼 함께 달려나가면 된다네요. 런진, 런진, 몸 풀렸나? 자, 한번 뛰어볼까? 달려! 하나! 자, 힘차게 달려보자! 저, 뭐, 사고 좀 치지 말고 건강하게, 자유롭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단짝으로 함께 하자. 마지막으로 해주고픈 말이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